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서양 열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조약을 이제 맺게 되었던 과정을 한번 보게 되었었죠. 자, 조선 사회에서는 이제 흥선대원 때부터 세국 정책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한 이후에 이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이 민씨 정권에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개항을 하겠다는 이 개화파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서양 열강의 침입을 흥선대원군 때 이제 우리 프랑스와 미국의 침입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로 막아냈었죠. 자, 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고종이 하야한 이후에 이제 일본과 이제 최초로 이제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근대적인 조약은 이제 조선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는 서양 열강과도 이제 줄줄이 이렇게 그 불평등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와 같은 이 사상가들이 대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는 이제 대립을 함과 동시에 이제 이 안에서 조선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 이 바로 이무군란이었습니다. 자, 이무군란은 이 신식군대인 별기군과 부식군대인 이 이군영이 서로 이제 차별 대우를 너무 심하게 이제 한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난 건데요.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 조선의 정부는 이 이무군란을 진압할 수가 없었죠. 자, 이 때문에 청나라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일본의 공상안이 불에 타게 됐죠. 자, 그거에 따라 이제 배상금을 이제 주게 되는 이 금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이제 우리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이 급진개화파가 이 청나라와의 간섭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일본의 이 그 침략의 의도를 간과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너무 의지를 했다는 점이 한계점이었었죠. 자, 이 갑신정변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 공상안이 또 불에 타게 되고 또 그럼에 따라서 일본에게 또 배상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로 한성조약이었죠. 자, 그 이후에는요, 일본은 이제 우리에게 경제적 수탈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면서 우리의 곡물이, 이제 조선의 곡물이 일본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방지하는 조일 조선과 일본의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방공령을 우리가 최애국대우 조항과 맞바꾸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조일 통상장전이었어요. 자, 이 1883년에 이렇게 조일 통상장전을 맺은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함경도에 있는 여기 지방관들이 평안도와 함경도에 있는 지방관들이 먼저 이 곡식을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공령을 내리게 되죠. 자, 이 방공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원래 한 달 전에 통보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는 또 다른 배상금을 또 맞이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상금을 계속 물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양 열강들은 우리와의 불평등 조약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인권을 이제 조금 야금야금 침탈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이제 이 지배층의 이 수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이 조약에 대한 이 배상금을 다 이 정부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백성들에게서 충당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 따라서 또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도 필요했었는데 그 경비 지출도 이제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것도 농민들이 다 떠안게 되는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일본도요, 경제적인 침투가 계속 가속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리대 방식으로 곡물을 계속 매입하게 되고요. 또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은 이제 청나라가 조청상민 수용무역장정을 이제 맺게 되면서 일본과의 상권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상권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에 따라서요,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남하 정책을 계속 해옴에 따라서 이제 영국도 거문도를 점령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었죠. 자, 백성들은 이제 수많은 이제 탕과누리의 수탈과 그 다음에 이 조선 정부의 이 수탈에 맞서서 싸울 힘이 거의 없었죠. 자, 그래서 계속 당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평등 사상을 내세우면서 이제 성장을 해왔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학이죠. 자, 이 동학 같은 경우에는 인내청과 후촌개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그리고 외세를 배격하자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동학인데요. 이 동학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최재우라는 사람이었었죠. 자, 이 최재우는요, 경주 지방의 몰락 양반 출신이었는데,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혹세무민의 죄를 물어서 처형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을 중심으로 해서 동경대종과 용담유사를 정비하는 등 교리를 정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단 정비를 한 이후에 포접제 방식으로 남적과 북적,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제 서로 조직화되어 있는 이 그 조직 비슷하게 이렇게 이 종교가 교단이 조직이 되게 됐죠. 자, 이러면서 이제 농민의 요구하고도 굉장히 많이 부합되는 측면에서는요, 이제 대체로 봤을 때 이제 보구강립, 그 다음에 체포구민, 그 다음에 인내천 사상. 자, 이런 사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동학교도들이 그 성장을 밀어붙여서 이제 본인들의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교조신원운동을 벌이게 되죠. 자, 이 교조신원운동은요, 이 동학이 교세 확장을 하게 되면서 동학을 인정해줄 것과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죠. 그 집회가 바로 삼례 집회인데요. 이 삼례 집회에서 이제 종교적으로 동학을 인정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서울 복합상소를 통해서 이 동학에 이 동학이 인정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후에 이제 봉헌 집회라고 하는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건 삼례 집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면요. 삼례 집회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집회였음에 반해서 봉헌 집회 같은 경우에는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정치적인 성향까지 이제 합쳐지게 되면서 이제 외세를 인정하지 않고 외세를 물리치자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사상까지도 합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삼례 집회에서 봉헌 집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정치적인 성향을 하게 느끼게 되면서 이 농민들의 이 요구사항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 동학교단들의 이 교세 확장이었던 교조신원운동이 이제 농민들이 합세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이 녹두장군이라고 불렸던 전봉준이 이끌었던 이 농민봉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농민들이 이렇게 계속 수탈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동학의 교세가 합쳐져서 이렇게 큰 농민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이 농민봉기는요, 고부지방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고부지방에는요, 조병갑이라고 하는 이 지방관이 있었는데 이 조병갑이 이 백성들 고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착취를 해대면서 심지어 이제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려 죽기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 전봉준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표하는 농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런 고부군수 조병갑의 탄압에 맞서서 이제 만석보라고 하는 이 보의 이 세군 같은 경우에도 강제로 징수를 하기 시작하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 전봉준이요,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발통문은요, 사발을 이렇게 엎어놓고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끄는 이런 그 중심자가 먼저 이름을 적으면 그 옆에 이름을 쫙 적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동그랗다 보니까 아, 주도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끔 이렇게 서명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사발통문. 자, 이 사발통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도자를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도자가 먼저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이 바로 이 사발통문 방식의 서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이제 고부 관할을 돌려서 이제 서로 의지를 다룬 다음에요, 고부 관할을 점령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조병갑을 쫓아내게 되고 고부 관할을 이제 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새 군수로 이제 박원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폐정을 시정한 거를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무마책을 펴니까 이제 동학농민운동군은 스스로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일이 바로 큰 사건으로 나오게 되죠.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정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고자 안핵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 안핵사로 왔던 이용태라는 사람이 이 고부밀란의 관련자였던 이 농민들을 다 관련자로 잡아다가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애초에 약속하고 틀린 부분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은 1차로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무장한 농민들은 정봉준과 이제 김계남과 같은 사람들에 이제 이끌려서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봉기의 구호는요, 이제 보국안민, 나라를 잘 이제 지키고요. 그 다음에 집포국민. 자, 백성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이걸 표방하면서 백산에서 집결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백산에서 이제 집결을 했던 이 농민군들은요, 이제 각각의 이제 4대 강령이나 이제 견문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 이 동학농민운동군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 이제 질서가 있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해야 될 행동.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적어서 지키면서 이제 활용을 했던 게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군인데요. 자, 이렇게 백산에서 집결했던 이 농민군들은요, 이제 정부군에 맞서서 황토현 전투와 황현톤 전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자, 이제 이 정부군은,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는 정부군에게 전부군에서 이 농민군을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자 청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되죠. 자, 이렇게 청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하자 이제 청군이 아산만을 통해서 이제 상륙을 하게 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하고 청나라가 맺었던 조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텐진 조약이죠. 청나라가 이게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되면 이를 일본에 알리고 일본도 공동으로 출병한다는 명분이 바로 텐진 조약이었었죠. 자, 이 텐진 조약의 명분에 따라서 청나라가 오게 되니까 이제 일본군도 따라서 같이 출병을 하게 되죠. 자, 조선 정부는 이런 의도는 솔직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청나라의 이제 원군과 그 다음에 일본의 원군, 이 모든 두 개의 이 나라에서 각각 이제 파병을 하게 되자 깜짝 놀라게 되겠죠. 자, 이런 이 상황 속에서 동학농민군은 청나라와 일본 양국의 군대가 모두 철수할 것과 이제 패전개혁안 12개조라고 해서 농민이 요구하는 이 사항을 들어줄 것을 이제 그 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전주하약이라고 하는, 전주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전주에서 하약을 맺었겠죠. 자, 이 전주하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학농민군은 이거를 약속을 이제 들어줄 거를 약속을 받고 이제 다시 해산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이제 우리가 이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을 때 각각이 이제 패전개혁안을 살펴보면요, 나머지 뭐 신분제를 폐지하고 악습을 철폐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이렇게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 특히 갑신정변에서 말하지 못한 이제 한 가지 정말 농민군들이 요구하는 이 사항이 들어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로 토지를 분배해달라는 내용이죠. 자, 이런 조세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갑신정변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토지를 이제 농민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조항은 없었거든요.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만 있었던 이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위주를 잡혀놓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패전개혁안, 바로 농민군들이 요구하는 이 패전개혁안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맡길 수만 없겠죠. 그래서 농민들의 자치기구였던 직강소를 이제 만들어서 이 패전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치기구를 만들게 되고요. 정부도 이제 또한 이제 이런 이 여러 가지 이 개혁에 대한 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에게 계속 이제 개혁을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이런 농민분들에게 맞서서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아, 이제 조선 정부도 개혁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서 농민군은 이제 농민의 자치기구인 직강소를 만들고, 정부 측에서는 이제 후에 이제 교정청이라고 하는 이 개혁 기구를 만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조선 정부가 이제 청 원정을 이제 요청하게 됐는데, 텐진 조약으로 이제 일본이 왔죠. 그 이후에 이제 청일 양국 군대를 이제 파병을 하게 된 가운데 이 양국 군대가 이제 물러가고 패전개혁안 12개조를 이제 그 패전개혁안 12개조를 이제 시행한다는 그 명목으로 해서 전조하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고 이렇게 직강소와 교정청이 설치되었다는 것.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동학농민군들이 해산을 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는 이제 그만 해산을 하고 돌아가야 하죠. 하지만 청나라 군대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일본 군대가 돌아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조선 정부를 개혁하고 나가겠다는 명목으로 해서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정부군도 마찬가지로 교정청을 설치를 했었어요. 자, 그럼 알아서 이제 개혁을 할 건데, 일본군은 끝까지 이제 조선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동학농민군이 다시 2차로 봉기를 하게 되죠. 이번에는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2차 봉기를 해서는 이제 일본을 타도하기 위해서 다시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북적과 남적, 이 포섭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들 중에서 이제 남적이랑 북적이랑 원래 1차 봉기에서는 이제 북적은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2차 봉기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북적과 남적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 대규모의 농민군이 이제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봉기에서 이제 우리는 저기 있는 그 서울로 이제 북상하던 도중에 이제 공주에 있는 우금치에서 결국 관군과 일본군, 자, 이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패배를 한 겁니다. 자, 이 우금치 전투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전봉주는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이제 동학농민운동군은 이제 나중에 다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군으로는 이제 다시 봉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던 게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이 운동인데요. 우리나라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게 또는 이제 외세에게 반대하면서 이제 부국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이 운동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었는데요.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반봉건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탄가놀이를 축출하고 그 다음에 신분차별을 이제 철폐하거나 양반이라든지 토호의 수탈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격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전통적인 봉건적인 이런 질서에 대해서 붕괴를 촉진하기는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갑오개혁 때 이 모든 이 요구사항이 거의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반외세운동을 일으켰던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이 반외세운동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의병운동도 이제 일으키게 되는 이 동학농민운동군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이제 지도자들이 처벌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군으로 해서 다시 나타나진 않지만 항일의병으로 계속 활약을 하게 돼요. 자, 실패에 대한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군은 이제 우리의 농민군들의 똘똘 뭉친 이런 그 뭉침성을 우리가 볼 수 있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썩어빠진 이 사회를 이제 개혁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제 열게 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요. 또 근대적인 무기를 장착했던 이런 일본이나 이 외세에 맞서서 싸울 만한 이런 무기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북접, 남접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포접질이 이루어지는 건 조직적이고 좋긴 한데, 이들이 서로 연대감을 그렇게 깊게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동학농민운동군은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구체적인 봉건적인 이런 신분제도라든지 봉건적인 사회를 개혁하고 외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런 의의는 정말 높게 평가를 해야 하지만, 나중에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꿔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운 한계점을 이제 지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일본이 이렇게 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요, 드디어 이제 조선을 개혁하겠다는 이 의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자, 갑오개혁은요, 총 4차까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갑오개혁인데, 이 갑오개혁은 지금 1년, 갑오년에 한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을미년까지 해서 이제 연장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혁을 갑오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게 명칭상 가장 잘 맞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보란듯이 갑오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 갑오개혁을 시행하면서는요, 우리 정부가 이제 시행하고자 만들어서 기구였던 교정청을 폐지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궁극기무처를 만들어서 1차 갑오개혁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보란듯이 이 조선을 이제 봉건적인 사회를
이제 뜯어붙여서 새로운 근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했던 게 바로 1차 가부개혁의 특징입니다. 자, 이 가부개혁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조선에서 일본은 이제 그 의도가 이제 다른 나라에게나 이제 의도가 있었는데요. 그 의도는 이제 우리 조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이 내정개혁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내정개혁을 강요하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인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자, 일본 군대를 이제 주둔시키고요. 그 다음 내정개혁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바로 이 가부개혁의 진짜 속마음, 즉 원인이 되겠다. 즉 여기 있는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가부개혁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정청을 폐지하고 이렇게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요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먼저 정치적으로서는 중국에게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에게서 이제 청나라를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왕실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는 우리의 정치를 이제 내각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던 게 바로 1차 가부개혁인데요. 자, 먼저 정치적으로서는 중국 연호를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실 사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사무, 요것들을 이제 분리를 시켜가지고 국왕의 인사권을 좀 제한을 시켜요.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의정부에다가 이제 권한을 집중하면서 여기에 일본에게 이제 그 협조를 잘하는 이 대신들을 그쪽으로 몰아줬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는요, 재정을 이제 일원화시키게 되는데, 아무래도 점령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재정 이 만드는 이런 이 기구들을 여러 개로 뿌려놓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쳐놓는 게 훨씬 편했을 거예요. 자, 이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재정을 이제 탁지아문에서 관할하도록 하는데, 자, 여기에서 탁지아문. 자, 재정의 일원화는 여기 있는 이 가부개혁에서만 주장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갑신정변에서도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했었는데요. 이 갑신정변에서는 호조에서 주관할 것을, 호조로 통합할 것을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가부개혁은 탁지아문이니까 이 둘을 이제 보시면서, 아, 조약만 봐서는,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호조로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갑신정변의 이 14개조 정강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탁지아문으로 한다면, 아, 1차 가부개혁에서 요구했던 이 개혁 내용이구나, 요거를 구분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은보니 화폐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일본도 은보니 이제 화폐를 하고 있었고, 조세도 금나파로 이제 내게끔 하고요. 도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과 이제 똑같이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1차 가부개혁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회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드디어 법적인 신분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이 요구사항이 계속 나왔었죠. 이게 바로 가부개혁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 공노비나 사노비와 같은 이 노비 제도를 이제 혁파를 하게 되고,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함으로써 이제 노비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본건적인 폐습이었던 이제 과부도, 조선계 과부는 정제를 지키면서 끝까지 재혼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때 이제 과부의 재혼을 이제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찍 결혼하는 조혼을 금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문이나 이제 다른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걸 가족이 다 같이 이제 벌을 받게 되는 연좌제. 자, 요것도 본건적인 폐습이라고 여겨져서 모두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법적으로는 근대적인 평등사회가 이제 마련되었다는 게 바로 1차 가부개혁의 의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1차 가부개혁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좀 남아있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1차 가부개혁인데요. 이때 일본이 이렇게 조선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청나라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청나라가 드디어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자, 청일전쟁입니다. 자, 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일본은 드디어
청나라를 물리치고 조선에 대한 영유권에서 청나라를 떼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획득을 하게 되고요. 이 요동반도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가지고 싶어 했던 영토였어요. 그래서 이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뺏어서 이제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던 이 욕심을 러시아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 러시아는 이제 혼자서만 가서 일본에게 이렇게 그거를 다시 청나라로 돌려줄 거를 말하면 일본이 듣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즉 러프도. 자, 이 세 개의 국가가 이 청나라로부터 빼앗은 이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다시 청나라로 돌려주라는 간섭을 하게 되죠. 당연히 세 개의 나라가 이렇게 덤비게 되니까 일본도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안 줄 수가 없겠죠. 결국 이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요동반도는 다시 청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지켜본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청나라에게 SOS를 칠 수가 없고 청나라의 도움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청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때 새롭게 들어온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겠죠. 자, 그래도 명성황후와 비롯한 여러 가지 이민시 정권들은요, 이제 러시아로 시선을 돌리고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도모하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 일본은 참 골치 아프게 됐어요. 청나라를 이제 떼어내고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주체였던 명성황후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칼 좀 쓴다는 이 무사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경복궁으로 보내서 결국 우리의 부모였던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죠. 자, 이렇게 을미사변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개혁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2차 갑오개혁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청일전쟁이 이제 거의 승리로 돌아가고 있을 때쯤에 이렇게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2차 갑오개혁에서는요, 이 청일전쟁이 거의 이겨갈 때쯤에 이제 박영효와 이 서방문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무기무처를 다시 폐지를 하고 홍범 14조를 비롯해서 2차 갑오개혁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이제는 눈치 볼 거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일본은 이제 자신들의 이 진짜 하려고 했던 것들을 2차부터 이제 하나하나 시행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2차 갑오개혁에서는요, 일단 의정부를 이제 내각제로 이제 바꾸고, 이제 여러 가지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위대와 훈련대를 설치해주지만, 문제는 군제개혁을 그렇게 이제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소홀했다는 거. 군제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침략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군제개혁을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 있어서는요, 교육 입국조서를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소학교, 외국어학교와 같은 이런 학교를 만들어주고요, 일본에 유학생도 파견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2차 갑오개혁에서 특징은요, 이 지방행정구역이 우리가 원래 8도였죠. 이 8도를 23부로 바꿔서 조금 더 이제 조선을 이제 좁은 영역으로 나누어서 감시를 잘 하기 위해서 23부로 바꿨다는 것. 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굉장히 2차 갑오개혁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밑줄 그어놓고 잘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3차 갑오개혁은요, 이제 을미개혁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제 을미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갑오개혁이 아니라 3차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미개혁은요, 을미사변이 이제 성공한 직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직전에 3차 을미개혁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삼국간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일본보다는 누가 더 조선에 대해서 세력권이 세졌습니까? 바로 러시아가 조금 더 세졌겠죠. 그래서 이때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박영효가 이제 실각을 하게 되고 칠러 세력이었던 이제 김웅진 내각이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김웅진 내각은요, 이제 일본이 주체로 했었던 2차 갑오개혁을 중지를 시키고 이제
실러 세력이었던 이 3차 을미개혁을 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켰죠. 이 을미사변이 성공한 직후에는 4차 을미개혁이라고 해서 다시 친러파들을 몰아내고 다시 친일로, 친일파들로 이 내각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의 갑오 을미개혁을 살펴보다 보면요. 김웅집이라는 사람은 1차부터 4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내각 자체가 친러파, 친일파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건 바로 이 김웅집이 이제 온건개혁파였죠. 여기저기 이제 그 의견에 따라서 이제 잘 적응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의 실정도 잘 알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그 내각을 놓지 않고 계속 이 갑오개혁을 이끌어왔던 이 이유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이 주요 이 3차나 4차 을미개혁에서 주요 개혁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한다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태양력, 이제 양력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위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군대도 조금 손을 봐주긴 하고요. 또 단방 이제 하게 되면서 고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자르고 대표로 자르게 되고, 이제 양반 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발부, 자, 수지 부모라고 해서 이제 이 신체는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반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단발련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두법이라든지 소학교 우편사무도 이때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 우편사무는 저기 있는 갑신정변 때 우정국이 축하연회를 했었잖아요. 이때 우정국이 불에 타서 이제 없어지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을미개혁에서 다시 그 우정국이 이제 우체사로 나와서 다시 시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의 갑오 을미개혁이 이렇게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 부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걸로 보면은 일단 조선의 개화파 관료들이 주도한 건 사실이죠. 김웅집을 중심으로 해서 1차부터 4차까지요. 자, 그러면서 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었던 이제 신분제를 철폐하라는 내용이 이제 관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제 있어서 공권적인 질서를 타파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서 근대 사회를 이행을 했었던 것. 자, 이거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갑오개혁, 갑오을미개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평가도 있는데요. 자, 이들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탄력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갑오을미개혁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토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또 하지도 않았고요. 또 여러 가지 조세를 급납한다든지 음분이제를 한다든지 도량형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강제적으로 너무나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일본이 들어오기 쉽게끔, 일본이 점령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발판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이 개입해서 일본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이 개혁에는요, 이제 대부분 이제 급진적인 개혁을 이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중의 지지가 상당히 이제 없었다는 것. 자, 이게 바로 큰 한계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동학농민군과 갑오 을미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죠. 자, 그 이후에 조선의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사변으로 고종은 이제 왕후를 잃었죠. 그렇게 되면서 본인의 안위도 이제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은 이제 계속 경복궁에 앉아서 계속 이제 두고만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찾고자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자, 이 아관파천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 이제 고종이 이제 정치의 중심지였던 이 경복궁에서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조선에 대한 이득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고요. 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최애국대우로 계속 이제 맺었었죠. 자,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면서 조선의 이제 이권이 열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많이 침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번지게 되죠. 자, 이 상황을 계속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온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자, 그럼 독립협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독립협회는요, 아관파천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갑오개혁이나 을미개혁, 이 갑오을미개혁이 이제 거의 다 중단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갑오을미개혁은 이제 대부분 이제 친일파들이 많이 해왔던 개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칠러내각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중단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영향력은 조선에 있어서 가장 이제 강화되게 되고요. 자, 그러게 되면서 일본과 러시아는 서로 대립을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열강이 이제 이권 침탈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최애국 대우 때문에 그래요. 자동 업그레이드 조약으로 러시아가 석탄에 대한 이 그 채굴권을 얻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석탄 채굴권이 이제 그 조항이 그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른 나라들도 이 석탄 채굴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선의 석탄은 이제 열강에 우리 조선과 최애국 대우를 맺었던 모든 나라들 다 캐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서재필이 중심이 돼서 이제 중추원의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이 서재필인데요. 먼저 독립신문을 창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를 결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지도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개혁사상을 잘 지니고 있었던 서재필이나 윤치호와 같은 이런 진보적인 지식인이 중심이 되되,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계층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대부분 뭐 일부 관료라든지 아니면 도시시민층, 학생, 노동자, 여성, 백정까지 아주 광범위한 이런 사회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인들과 함께 이 근대지향적인 이런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 정치단체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관료가 주도를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민중의 이제 중심이 되는 민중 기반의 이 여기 있는 이 단체로 이제 조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고요. 자, 독립협회는요,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초창기의 흐름이었던 여기는 서재필과 박용우가 중심이 되었던 이쪽 판은요, 이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료가 들어와서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이 서재필과 박용료의 이 박용호가 중심이 되었던 이건데요. 자, 이 서재필과 박용호가 중심이 되었던 이쪽 판은 전제왕권이나 이런 옛 구습을 굉장히 싫어하는 파고요. 윤치호나 남궁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온건파예요. 그래서 이제 관이 합세가 돼서 관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운영해 나가는 단체로 가는 게 바로 이 관민공동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간 이 온건파 독립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서재필과 박용렬을 중심으로 한 만민공동회를 중심으로 한 이 독립협회의 이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서재필이 추방을 당하게 되고 윤치호와 남궁옥과 같은 이 광민공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좀 온건하게 이제 관과 함께하는 이런 단체가 되었다는 것. 자, 요 이 두 흐름이 바로 독립협회의 흐름이고요. 자,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했던 일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열강의 이권침탈을 막아야 하겠죠. 특히나 우리 이권침탈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독립협회가 세워졌죠. 그러면서 강연회나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하면서 만민공동회를 열면서 이제 주로 이제 민중들을 계몽화시키려고 이제 했었고요. 또 이제 영업문은 바로 청나라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던 그분인데, 이제 청나라 사신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영업문을 헐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독립의 의지를 천명하는 독립문을 이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외세의 간섭과 이권 침탈에 대해서도 이 독립협회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그걸 저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먼저 고종이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관파천을 갔던 고종에게 다시 항공을 요구하게 되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황제를 칭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고종은 그에 따라서 1년 만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만들어서 전제왕권과 이제 구분신참을 맞서는 이런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내전 간섭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위에 있는 절용도라고 하는 그쪽에 조차를 요구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저지를 하고요. 한국과 러시아 한러운행도 폐쇄를 하게 되고요. 또 러시아나 뭐 재정 고문단이나 이런 고문단들을 다 철수시키게 되죠. 자, 그러게 되면서 여러 가지 프랑스나 독일의 광산 채굴권도 이제 요구를 저지를 시켰어요.
자, 이 독립협회가 이 열강의 인권 침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잘 보고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서 이제 국민의 신체나 뭐 자유, 재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지키는 운동을 하고요. 언론 출판, 뭐 국민의 참정권 이런 것들을 이제 평등하게 다 가져가려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죠. 자, 자강 개혁 운동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관민공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왕정에서 벗어나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때 이 자강개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의회를 설립해서 이제 국왕은 존재하지만 의회를 설립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도 입헌군주국을 만들어보자. 자, 요런 이 목표가 있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의회 설립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 이제 보수파들의 내각이 이제 퇴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진보적인 이제 내각이 수립이 되게 되는데 그 보수파를 바로 우리는 이 서재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서재필이 이때 추방을 당하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의회 설립 운동을 통해서 이제 국가와 함께 관민공동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헌의 육조를 건의하게 되면서요. 이제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중추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중추원도 이제 국왕이 이제 3분의 1 정도 이제 그 구성원들을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이제 성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최초로 국민의 참정권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독립협회는요, 대한제국이랑 이제 맞물려서 이제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잘 나가는 듯 했죠. 하지만 이제 꼭 이런 상황에서 보수파들이 자기의 자리가 이제 흔들릴까, 자기의 이 세력이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보수파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자, 이 보수파들이 이제 독립협회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정치활동에 나서고 이 의회식으로 중추원제를 이제 성립을 하려고 관제를 반포하려고 하니까 이 보수 세력들이 위기를 갖게 되면서 이들을 이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모함을 하게 되냐면요.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입헌군주, 즉 헌법에 제한되는 군주, 군주는 이때 이 헌법에 같이 움직이는 의회식 군주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들은 왕이 없는 공화정을 이제 시행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 모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박정희이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윤치호가 부통령으로 해서 이제 이들이 공화정을 주장한다고 이제 고종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들을 모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박정현 내각은 해산을 하게 되고요. 고종이 독립협회를 이제 해산할 것을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만민공동회가 항의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항의했던 이 만민공동회가 이제 만민공동회를 결국은 이제 보고상단의 단체였던 한국협회를 이용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강제로 해산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1896년부터 이제 만들어졌던 이 독립협회는 1898년에 결국 해산을 당하게 되면서 2년 동안의 이 활동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해산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독립협회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최초로 민주주의 이 정치운동이었다는 게 의의고요. 민중에 의한, 민중이 참여를 가장 잘했던 이런 근대화운동이었고요. 한계점은 일단 외세 대척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가장 큰 적이었고요. 나머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영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적대적으로 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취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계점을 지니게 됩니다. 즉 러시아만 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바로 큰 한계점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대한제국은 이제 독립협회에서 이제 우리 환공을 요구한 지 1년 만에 이제 아방판천 1년 만에 돌아와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인데요. 자, 이 열강의 인권 침탈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고종이 이제 환공을 해서 원무단에서 이제 황제로서 즉위식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세력 독점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 국제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대한제국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었죠. 자, 일단은 중국의 4대 관계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청산을 하게 되고 자주적인 이 황제가 중심이 되는 독립국가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요. 자, 이 개혁들이 바로 고종의 연호가 광무였어요. 그래서 이 개혁을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광무개혁은요, 구호신자의 것을 본받아서 새 것을 창조한다는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의 왕으로, 전제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고적인 성향과 개혁성을 절충하게 되는 그 개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치적으로서는 이제 의회를 설립을 주장하는 독립협회를 탄압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게 황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전제황권을 표방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제인데요. 군권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고요. 지방행정구역도 우리가 2차 가부개혁 때 23구로 바꿨었죠. 이제 23구를 다시 13도로 바꾸고요. 경제적으로서는 양전사업을 시행을 해서 근대적인 토지제도인 이 지계를 발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과 회사도 설립해서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자, 군사적으로서는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학교도 설립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사회적으로는 실업학교, 쓸모있는 학교를 이제 강조하게 됨으로써 유학생을 파견을 해서 배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서는 간도관리사에 입어문을 파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가 대등한 나라임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 대한제국의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권층이 너무 보수적이었고요. 또 열강의 간섭으로부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한계점으로 남게 돼요. 자, 이렇게 대한제국이 구본신창과 전제왕권을 통해서 이제 황제가 중심이 돼 있는 이 광무개혁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이 자주국가를 이제 내세우려고 이제 진행되고 있던 찰나에 이 과정 중에서 국외에서는 일본과 러시아가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의 이 대한제국이 이 전제왕권과 구본신창을 이제 표방한 이런 자주적인 국가를 위한 이런 광무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과정에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드디어 맞붙게 됨에 따라서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러일전쟁 한 도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과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러일전쟁 하는 도중에 이제 군용지가 필요하겠죠, 일본도.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군용지를 이제 쓸 수 있는 권한을 제시한 한일의정서를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일전쟁이 거의 승리로 이끌 때쯤에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서 미국이 필리핀을 승인받는 대가로 해서 이제 조선을 일본의 영토로 일본이 이제 그 간섭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하고는 제 1차를 이제 이어서 2차 영일 동맹을 맺음으로써 영국이 인도를 이제 지배하는 그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이제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러일 전쟁이 이제 끝이 나게 되면서 이제 호치모스 조약으로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모든 이권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만 일본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말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열강의 다른 나라하고 이제 손을 잡기도 전에 이제 일본의 간섭을 이제 주도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맺었던 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차 이제 한일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때 이제 고문정치를 이제 시행을 하게 돼요. 해서 일본에서는요, 이제 메가사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고문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자, 일단 메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 고문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슨 같은 경우에는 메가타가 재정 부문이고 스티븐슨이 외교 부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메가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가타는 이때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화폐를 이제 조선의 옛 구화폐를 이제 신권인 이제 일본과 비슷한 이제 신권으로 이제 바꾸기 위한 이제 화폐를 개혁하는 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요, 또 여기 스티븐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의 외교에 이제 고문으로 이제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븐슨입니다.
자, 이렇게 제1차 한일협약은 이렇게 고문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 그 협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제2차 한일협약.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을사늑약입니다. 자, 이 을사늑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외교권을 완전히 일본이 소유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하고도 단독적으로 이제 외교를 맺거나 아니면 통상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그걸 이제 완전히 차단을 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모든 이 조선의 이권들을 다 본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그 차단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다 갖게 된다는 점이 바로 이 제2차 한일협약이 되겠죠. 자, 이런 을사늑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 조선 정부에 해당하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외교권을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양반 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되겠죠.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최익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최익현은 도끼상소로 우리가 계속 봐왔던 사람이고 위정촉사파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었었죠. 자, 이 사람도 이제 이렇게 상소를 올리게 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천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상소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민영원 같은 사람은 자결을 하게 돼요.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철시 문을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장재현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시일랴 방송대국이라는 이 글을 황성신문에다 이제 게재를 함으로써 결국 이제 우리의 대신들이, 정부 대신들이,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이 정부 대신들이 결국은 나라의 외교권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그 원망의 글을 게시를 하게 되고요. 자, 요런 것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자, 이게 바로 제2차 한일협약이고요. 그로 인해서 고종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고종도 이를 이제 국제사회에 천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종이 이제 헤이그 특사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헤이그 특사는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이준, 이상설, 이희종과 같은 사람을 이제 헤이그에 이제 특사로 보내게 되죠. 자, 비록 이 헤이그 특사는 외교권이 없었던 우리 조선에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진 않았지만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국제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본다면 일본은 굉장히 이 헤이그 특사가 판타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를 마음대로 고종이 파견했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고종이 결국 1907년에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고요. 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한과 동시에 우리는 이 우리의 이 차관을 이제 불러쓰게 되는 이 차관 정치에 해당하는 정미칠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정미칠조약에 따라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근대화 비용에 들었던 이 비용들을 이제 일본에게 빌려쓰게 되면서 일본에게 재정적으로 이제 왜속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을 시행을 하게 되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경제부분을 할 때 자세히 또 보게 될 건데 이 서상돈을 비롯한 국제 사람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 재정적인 이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정미칠조약 이후에 이제 우리는 또 군대를 해산당하게 되는데요. 군대에 해산당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어떠한 침입에 있어서도 이제 반항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죠. 그 이후에 사법권과 경찰권 여러 군데가 이제 다 이 모든 권한이 다시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1910년에 경술구치로 이제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1910년 이래로 이제 식민지로,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이 러일전쟁부터 여기는 1910년의 경술국치까지 쭉 보게 되면서 일본에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동학농민운동에 흩어졌던 무리들의 항의를 의경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위정척사의 이 유생들도 마찬가지로 항의를 의경으로 돌아서게 됐고요. 개화파 일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애국괴몽운동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의병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먼저 우리가 보시자면 먼저 이 러일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이 상황 속에서 의병운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일 의병으로 보면요. 을미사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을미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예, 우리는 을미개혁으로 단발력과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런 을미개혁에도 불만을 품었지만 이렇게 우리의 이제 국모였었던 이 명성황후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한 나라의 국모잖아요. 근데 이 국모를 시해시켰다는 그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이제 일어난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자, 이 을미의병은요, 이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따라서 이제 들고 일어난 사건인데요. 주도 세력들은 대부분 이제 위정척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생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보수적인 양반 이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구성원들은요, 이들을 이제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일반 농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학 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지방 관할을 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들은 나중에 일단 양반 유생이 중심이 돼서 계속 이렇게 지방 관할 습격한다든지 항일에 맞서서 열심히 싸웠지만 고종이 봉고를 하게 돼요. 그만 해산을 하라고. 자, 물론 이제 일본에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자진 해산을 하고 맙니다. 자, 이 을미의병의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제 유생 출신의 이제 의병대는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유교 사상과 같은 이런 위정척사 이념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근왕적, 왕 중심적이고 척사적이고 반개화적인 성격으로 계급을 우선시했어요. 자, 그럼에 따라서 전투 능력보다는 이 신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단합이 좀 덜 됐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했던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제2차 한일협약에 해당하는 을사조약이 체결,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어떤 의병들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을사의병. 자, 이 을사의병은 이제 을사조약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의병이 바로 이 의병 이름에서 우리가 뻔히 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이제 통감부가 설치돼서 우리의 외교권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려고 할 때 이제 유교를 숭상시하는 이런 전직 관료가 이제 대부분이었지만 이때 일부적으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바로 을사의병의 특징인데요. 자, 이때는 이제 평민 출신 의병장이었던 바로 이 신돌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의의보다는 이제 일단은 이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일본 세력과 친일 관료를 타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데 있어서 폭넓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전투 능력에 조금 더 주력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전술상의 변화도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하지만 한계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유생 중심의 이 의병장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신분적인 한계를 탈피하지는 못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을미의병보다는 조금 더 계급적인 의식을 조금 타파했지만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을사의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계점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을사의병의 특징, 자, 요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평민 출신 의병장이나 이런 다양한 사회 이제 계층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을사의병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의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병은요, 이제 정미 칠조약에 의해서 정미년에 일어난 거죠.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자, 이 정미의병은요, 바로 이때 당시 정미 칠조약 이후에 우리는 이제 분대를 해산당하게 되는데요. 이 해산된 군인이 여기 있는 정미의병으로 합세를 하게 되면서 전투력이 엄청 급상승하게 돼요. 이제는 의병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전투력이 향상된 이런 의병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이 정미 조약에 의해서, 아니, 정미의병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의병들은요, 이제 이 전투력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을 한꺼번에 진공작전을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서울 진공작전을 벌이게 되죠. 자, 결국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이 여기 여러가지 정미의병들을 모아서 서울을 한꺼번에 함락을 하기로 했던 거죠. 자, 하지만 결국은 이때 이제 이인영이 이제 대표로 이제 총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결국 이 이인영이 이제 아버지의 상을 치러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불효는 불충이다. 자, 요 말을 남기고 갔죠. 자, 그 이후에도 해산당하지 않고 이제 결국은 서울 진공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동대문까지 진입을 했어요. 하지만 그 동대문에서 진입에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 진압이 되고 마는데, 자, 요걸로 인해서 결국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고요. 이 이후에 남한 의병들은 이제 열심히 계속 의병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일본은 남한 대토벌작전이라고 해서 남한에 있는 이 의병들을 다 토벌하려고 하는 작전을 하게 되죠. 더 이상 이 의병 활동을 계속 이 국내에서 할 수 없게 된 이 의병장들은 저기 중국에 있는 저기 중국 땅에 있죠.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에 맞서서 이제 의열투쟁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 이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이 조약을 체결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기려고 했던 이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이제 암살을 하고자 조직되었던 이 나철오교가 조직되었던 오적 암살단. 그리고 이제 이완용은 이제 우리의 이 외교권을 박탈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국세를 가져다가 도장을 직접 찍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대명이 가서 이제 저격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전명하라고 장인하는요, 여기 이제 그 외교 고문으로 왔었던 스티븐슨을 이제 사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은 이제 만주에 있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바로 우리의 총 외교권을 가지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의열투쟁까지 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일본에 맞서서 전투력으로 승부를 하려고 했던 이 의병. 자, 이 세 개의 의병을 우리가 특징을 다시 한번 잡아서 보자면요. 자, 을미사면은 을미사면과 단발령으로 이루어진 이 을미의병은요, 유생 출신 의병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한계로 인해 단합력이 부족했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을사늑약이 때문에 일어난 이 외교권 박탈당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을사의병은요, 평민 출신 의병장이 최초로 나오게 돼서 단결력이나 전투력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이 되었다는 것. 자, 세 번째 정미의병은 해상된 군인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전투력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서울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이러한 의병들은 이제 일본이 시행되었던 남한 대토벌작전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진압을 당하게 되면서 흩어지게 돼서 나중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들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무장투쟁을 주도해서 결국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타격을 주었다는 게 큰 의의가 되겠고요. 후에 이제 이들이 간도나 연해주로 이동했던 이들이 항일의병으로 이제 그 독립운동 투쟁을 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일본 군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되었던 이 조직력도 좀 부족하고요. 또 무기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봉건적인 지배 질서가 여전히 이제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결국은 내쫓길 속이 그렇게 강할 수만은 없었고요. 그리고 외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한계점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 의병운동은 이제 몸소 직접 나가서 총과 칼로 싸웠던 이런 이 저항운동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우리 애국해방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국개몽운동은요, 자, 2차 한일가닥 이후에 을사늑약 이후부터 이제 계속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주로 이제 개화파들에 있었던 이 지식인들과 관료와 개혁적인 유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일으킨 게 바로 애국개몽운동입니다. 목표는요, 우리 민족이 실력을 양성해서 드디어 국권을 회복하는 데 이르르자. 자, 요게 바로 목표가 되겠는데요. 자, 이들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회 진화론은요,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약한 사람은 먹히고 강한 사람은 먹은다. 자, 이런 이 약육강식의 논리를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적자신종, 그러니까 자기 어쩔 수 없이 약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걸 인정함에 따라서 결국 힘이 지배하는 이 각축장으로 이 세계의 돌아가는 정세를 평가를 한 거죠. 파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애국개몽운동가들은 대부분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식민통치를 하는 거는 이제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이게 좀 강해서 친일파로 빠져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애국개몽운동의 단체들은 이제 어떤 활동들을
그러한 단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국개몽운동은요,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이 190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있어서 1904년에 이 한일의정서로 군용지를 획득한 일제가요, 우리의 황무지, 안 쓰는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 요구를 이제 뿌리쳤던 단체가 바로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농광회사와 함께 이렇게 일본의 항무지 요구를 이제 저지할 수 있는 이 관초권을 가지고 최초로 이제 우리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는 성공한 단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을 이제 체결한 이후부터 이제 독립협회 출신의 이제 인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연구회를 발족하게 되는데요. 자, 그 두 번째는 바로 헌정연구회입니다. 자, 이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에는요, 입헌군주정을 이제 수립을 이제 하면서 우리의 근대국가를 지향하게 되는 참정권을 가진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단체가 바로 헌정연구회입니다. 자, 이 헌정연구회는요, 결국은 이제 일진회라고 하는 친일파 이 단체를 이제 탄압하면서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걸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해산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06년에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로 계승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한자강회죠. 자, 이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에는요, 헌정연구회를 계승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근대 국가 실력 양성을 통해서 이 국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월보를 관행하면서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우리의 실력을 양성해서 결국은 이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단체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질 때 해외 특사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거든요. 자, 이때 이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다가 결국 해산이 나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대한자강회를 또 계승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로 대한협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대한협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자강회를 이제 계승해서 또 다른 이제 우리의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단체입니다. 자, 이때 산업개발하고 민권신장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일본이 너무 힘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은 이제 사회 진화론을 이제 수용해서 이제 실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일본의 강인함을 인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대한협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친일적 성격으로 변화가 되고 말죠. 자, 마지막으로 1907년에 있었던 식민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식민회가 실질적으로는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자, 이 식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창호나 양기탁, 그 다음에 이제 이동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자, 일본에게 이제 들키지 않게 이제 만들었던 비밀 결사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은 국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입헌군주정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우리 입헌군주정으로 오해받아가지고 해산되었던 독립협회도 아직은 공화정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신민회에서는 공화정에 대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화정에 입각한 이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할 걸 주장했다는 거. 이게 바로 별표 하나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창호가 이제 세웠던 평양에 세웠던 대성학교, 그 다음에 정주에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이제 평양이나 대구에 이제 태극서관, 그 다음에 자기회사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스스로 실력을 양성해서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고요. 또 독립운동의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삼원고에 있는 신흥 무관학교의 후신이었던 이제 신흥 이제 강습소를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이제 발전을 해서 설립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신민회는 결국은 1911년에 일제 강점기인 1910년도 초창기에 결국에 우리가 배보행 사건이 조작이 되면서 이때 해산이 되고 말죠. 자, 이런 애국개몽운동 단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학회를 설립하면서 뭐 학교를 설립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성학교, 뭐 양정수, 태성학교 등 신교육을 보급하려는 학교를 많이 만들고요. 또 항성신문 아니면 대한매일신보 이런 신문들을 통해서 언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장지연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면서 시일에 방송되고 그렇지였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보상운동이라고 우리가 이 정미칠조약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예속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한돈이 비롯한 이 국제보상운동을 이제 주도해서 이제 그거를 광고해줬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언론 활동이나 여러 가지 학교를 세우면서 배우자고 하는 이 애국 계몽운동 단체는요, 여러 가지 상권도 보호하고 이런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공장, 실업학교, 자, 이런 것들을 세우게 돼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던 단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던 이 애국 계몽운동 단체는요, 결국은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이런 이 민족의 이 독립 이 이념을 제시하고 이제 시행되었던 이 단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 문화적인 이런 실력 양성이나 군사를 양성하는 데 있은 이런 무장투쟁의 기반을 마련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의를 둘 수가 있는데, 한계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강자에 대해서 이 약자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지배와 착취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 침략을 긍정하는 논리를 세웠다는 게 한계점으로 지니고 있고요. 또 개혁의 주체를요, 지배층으로 한정하고 일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이제 수동적으로만 봤다는 것이 바로 이들 애국계몽운동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애국계몽운동과 이제 항일의병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근대에 있었던 정치적인 사상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여기 있는 이 경술국지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동학농민운동하고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끝나고 뭐가 시작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 사건 안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이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 이러는 순서를 우리가 잘 출제가 되니까 그걸 잘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4차까지 갑오을미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어떠한 이 1차 때는 어떤 개혁이 주로 이루어지고 2차 때는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고 3차 을미개혁 때는 어떤 개혁들이 주로 중심이 되었는지 그 개혁안을 이제 특징만 몇 가지씩 이제 몇 가지씩 체크를 하면 돼요. 이제 1차 갑오개혁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제 법적인 신분제도 없어진 거, 2차에서는 이제 우리 팔도가 23부로 바뀌게 된 거. 네,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 단발력과 태양력, 자, 요거 사용했다는 게 가장 특징으로 일단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파천 이후에 독립협회가 이제 했었던 이 여러 가지 열강 인권 침탈을 저지하려고 했던 노력과 러시아를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고종에게 돌아오라고 해서 대한제국을 세우게 되는 대한제국 과정까지. 그 이후에 러일전쟁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침탈을 당하는 이 배경에서 이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순서대로 쭉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일본의 침탈에 맞서서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은 경술국치로 이제 식민지에 해당하는 나라로 전락이 되어버리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수탈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수탈이나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